안녕하세요.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좀 있어야 되는 거? 잘 해줘야지. 친구 아니에요. 그러게. 한번 좀 일한다고 정신도 없을 것 같았잖아. 그거는 좀 아니, 근데 정리했나 봐. 이제 힘든 게 생겼나 봐. 그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진짜? 와, 진짜 좋은 느낌이구나. 아, 그렇게 끝까지 하더니 진짜 열심히 끝까지 하더니 대추하였군. 진짜 앞으로도 이제 웃음이나 웃음이 있으면 좋겠다. 항상 행복하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렇지가 않지. 아무래도 그러게 많이 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 말이야. 요새 뭐 나도 뭐 정신이 없고 사실 좀 이런 거지. 그러게. 하긴 그때만 생각해도 우리는 거의 힘들긴 했었잖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걱정을 해도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많아. 생각나니까. 그러게. 요새 연애한다고 얼굴 좋아진 거 아니야? 아니었어, 연애는? 하긴 그 눈높은 건 여자니까. 아니 솔직히 남자 싫잖아. 관심도 옛날에는 그랬지. 아주 어렸을 때 그에 반했잖아. 그것도 알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데. 나이로는 11살? 12살이네. 나이는 12살이네. 그때 모든 사람한테 성추행 한번 당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남자는 친해지게 되었지. 지금은 솔직히 남자의 관심 아예 없는데
지금도 여자는 못 신은 건 아니고요. 그때보다는 못 신은 건 아니지만 저는 남자한테 관심은 없어. 오히려 관심 있는 거는 동물?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 그 정도겠지? 지금 가만 그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더 사람보다 좋아, 어울려. 인줄 알았어. 그건 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안쓰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약간 좀 불쌍하더라고. 동전씨 같은 애들이 또 있잖아. 근데 그게 있잖아. 근데 지금은 동정심보다는 오히려 밖에는 고양이들이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인간들한테 막 쫓겨다니면서까지, 인간들한테까지 쫓겨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한다고 막 쫓겨나고 막 맞고 그런 것들 많이 있으면 좋겠어. 아무리 사람이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만. 고양이들, 개고양이들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 자기도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사실 나도 개고양이한테 한번 물린 적은 있어. 근데 지금 멀쩡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난 사람보다 오히려 개고양이들이라든지 이런 동물들한테 오히려 그게 좀 느껴지더라. 사람보다는. 난 감정을 참 이상했지. 사람이 죽었을 때별 문제 없, 별다른 감정 없다. 동물이 죽으면 이상하게 왜 우는 건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 옛날에 어렸을 때만 거의 혼자 있다시피 했으니까. 그래. 혼자 있다시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동물 자체가 이제 나한테는 조금 그 친구? 이제 말동무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 그렇지만 안 그래? 그랬던 것 같긴 해. 그때처럼 진짜 좋은 날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는 아니잖아. 그래도 뭐 언젠가는 분명 좋은 날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 그래? 우리 꼬맹이처럼. 우리 꼬맹이 진짜 너무 편하게 맨날 내방 와서 맨날 상자 위에 올라가서 자고 가서 올라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가끔 그런 고양이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무 멋있긴 해. 그게 TV에 봤는데 기관사 방송 철도방송 1차 철도방송인데 너무 가슴 타탄 나갔겠네.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괜찮아라는 말 한번 해보라고.
너는 괜찮아?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당연히 잘 쓰면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러게. 우리가 또 언제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지. 뭐 시간 날때 찾아가서 이렇게 마사지 받는 것도 괜찮아. 근데? 와,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없는데요? 그렇지 뭐. 두분다 맨날 드시고, 밥도 떠오르고, 두분다 드시기도 하고, 맨날 두분 다, 저는 얘기하시기도 하고, 장난감 얘기하시기도 하고, 농담처럼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까진 나도 모르겠어. 진짜 잘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근데. 그것도 엄마 아빠도. 샤워 타고 또 가면 진짜 이해가 안 돼, 가끔 엄마 아빠들이. 진짜 좀 시원해? 괜찮아? 다행이다. 언젠간 좀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한테도. 아마도 이 세상에서 분명 언젠간 누군가에게 행복한 날, 진짜 좋은 날이 한 번은 올것 같긴 해요. 분명 언젠가는. 비록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그런 것 같고, 아마 나중에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온종일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그래? 진짜 뭐 숨을까 한마디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누구에게 힘들지? 괜찮아. 오늘 이런 말 지금 한번 해주고 싶긴 해. 가끔 힘들지? 괜찮아. 다들 다잘 지내고 있겠지? 하도 일한다고 바빠서 옛날에 얼굴 안 보이시잖아. 하긴 다들 자기 먹고 자기 바쁜데 시간이 나겠어? 이렇게 친구하고 엄마 아빠 같이 어선도 저녁 때 먹고 얘기도 얼마나 좋아. 아, 나 참. 진짜 별 얘기 다 나온다. 이건 다된것 같아. 좋은 걸로 와. 기다릴 테니까. 아직 내가 ASMR 찍는 게 서툴이긴 해도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가끔 놀러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해요.
힘들게 산다고 바쁘게 살고. 괜찮아, 수고했어. 이상해야지. 또 자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도 긍정적인 기분 좋게 가면 좋잖아. 저기 좀 얼굴 찌그리면 안 돼. 응? 너 얼굴 찌그리고 또 와서 힘들어가지고 한 마디 안 되는 거지? 웃어. 그러니까 웃으면 예쁘잖아. 웃으면 이 미소도 예쁘고 보는 사람도 좋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미소 다 간직하고 있어. 다만 숨기고 있는 것뿐이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아름다운 미소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오겠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미소. 그러니까 좀 웃어. 얼굴 자꾸 지그리고 있지 말고. 얼굴 지그리고 있으면 주름 생겨. 알았지? 된것 같다. 잘했다. 편해? 좋아. 다행이네. 마음에 들더니. 오늘따라 그 예쁜 미소 다시 보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 찌그리고 있지만 힘들다 힘들다고 우리 찌그리고 있으면 안 좋아하니? 알았지? 제발 얼굴 좀 펴. 응? 힘들다고 우리 찌그리고 있지 에어컨 네가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응? 괜찮아. 다잘될 거니까. 우리도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가 분명 나와줄 거야. 알지? 나는 알았지? 응? 웃어. 나도 믿어, 진짜. 네가 한 만큼, 분명 그만큼의 대가를 받게 될 거야. 너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래,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정도면 돼. 응? 응? 좀. 아, 나 요새 막, 거의 선크림 안 바르고 나와가지고 피부가 탔어. 이거. 피부가 탔어. 이거? 이거 상처. 상처라고. 좀, 그때 눈사람. 그때 자이언 상처. 어쨌든 요새 막 자이언 잘안 바르고 나와가지고 너도 선크림 바르고 다녀. 알지? 요즘에 화장 많이 덥대. 벌써부터 그 뭐지? 무더위 나타나가지고 힘들 수도 있대. 그러니까 무더위 조심하고 항상
괜찮아. 잘했으니까. 수고했어. 잘했으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했잖아. 뭐지? 뭐지? 네, 제가 다음에 보자. 그래.